네, 부모 채비 교육.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이들도 저절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세 가지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본보기를 통해서. 두 번째, 부모의 본보기를 통해서. 세 번째, 부모의 본보기를 통해서. 아, 약간 무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하는 거죠. 부부의 소통을 보고 아이들은 세상을 배울 거고 소통을 배울 겁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우리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정말 같은 팀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사랑하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아이는 배울 거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부부가 함께 들으며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행복한 시간들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